요즘 현대인의 필수품 중 하나는 바로 약이다. 심각한 질병에서 경미한 질환에 이르기까지 약의 복용은 치료의 필수 과정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혜택을 위해서 먹지만 우리한테 다시 돌아와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메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대로 폐기되지 못한 의약품들이 토양이나 강물에 노출되면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잘 쓰면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 버리면 환경과 이 땅의 생물들에게 독이 되어버리는 의약품들. 과연 우리는 이런 의약품들을 어떻게 쓰고 또 버려야 할까? 거리에서 카페만큼이나 흔히 마주칠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약국들.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약은 가장 빠르고 쉽게 신체의 이상 증상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은 약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집에 쓰레기 봉통 있잖아요. 거기다 버린 거죠. 지금은 약을 남으면 모아가지고서 약국에 갖다 주는데, 예전에는 쓰레기통에는 아무나 버렸죠. 2014년 실행된 제약산업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구입한 지 오래돼 복용하지 않는 약의 처리 방법을 살펴보았다. 80%가 넘는 사람들이 휴지통에 버린다고 대답했다. 배수구에 버린다와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버린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90%가 넘는 사람들이 폐의약품을 그냥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버려진 약품들이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우리 환경에는 중금속도 있고 다른 유기화학 물질도 있고 많은 물질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의약품이 다른 물질이랑 함께 존재할 때 다른 물질의 독성이 증폭되는 경우가 간혹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약품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도 다른 물질들이 함께 다 우리 물 환경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호관계를 고려하면 사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약을 쉽게 구입한 만큼 버리는 것도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 도시 근교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종량제 봉투 안에 봉지째 들어있는 약품들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이 소각 처리를 한다지만 쓰레기 보관 과정에서 토양이나 하수도로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폐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환경에 노출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땅에 사는 생명에게 돌아온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실험을 통해 폐의약품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있다. 선생님, 지금 무슨 실험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집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려지는 여러 가지 약품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요. 함부로 이게 버려졌을 때 토양이나 수질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실험 과정은 간단하다. 먼저 폐의약품이 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는 가설을 설정한 뒤 의약품을 준비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복용하는 진통제나 항생제 같은 알약들이다. 먼저 이것을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든다. 그리고 약 160ml의 물에 분쇄된 알약 하나를 섞어 골고루 녹인다. 그리고 같은 식물이 심어진 다섯 개의 화분에 이 각각의 약물들을 투입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준비한 게 뭐예요? 이거는 물이고요. 진통제, 소염제, 감기약 등이 있는데요. 이제 식물에다가 가루를 직접 줄 수 없으니까 물에 희석시켜서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학생들은 3일에 한 번 각각의 화분에 의약품이 녹아있는 물을 주면서 식물들의 생장 상태를 관찰했다. 또 그 과정과 결과를 관찰 일지를 통해 기록으로 남겼다. 그렇게 남긴 기록들을 통해 폐의약품이 토양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또 식물 생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게 며칠 됐죠? 오늘이? 8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관찰하면서 관찰 일지를 썼는데, 근데 보니까 소염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잎이 이제 하나가 말라 죽어 있고, 특히 제일 심한 게 진통제를 먹은 이 식물이 가장 상태가 지금 나쁘잖아요. 약물이 투입된 5개의 화분은 그 변화가 뚜렷했다. 특히 진통제가 투여된 식물은 잎이 누렇게 떠서 마르는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동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번엔 의약품을 녹인 물에 물고기를 키워보았다. 약품의 종류에 따라 물이 변색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 그 어항에 있던 물고기는 깨끗한 물에서 자라는 물고기와는 다르게 배를 드러낸 채 죽어버렸다. 폐혈제 담당한 학생 누구예요? 엄청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이렇게 죽어 있어요 지금. 네, 설명해 주세요. 오늘 죽었는데 점점 뿌얘지더니 어느 날 오니까 점점 갈색으로 어항 색깔이 변하고 원래 좀 얌전하긴 했는데 활동량이 점점 줄어들고 밥을 주면 잘 먹지도 않고 그리고 막 어느 날 살짝 기름 같은 게 떠있더니 그 다음 어제 기름 같은 거 떠있다가 바로 죽어버렸어요. 물에 녹아든 약품으로 인한 물고기의 죽음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간 역시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에 폐의약품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통 집에서 먹는 약들은 그냥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그냥 버리고는 했는데 이제 해보니까 얼마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런 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폐의약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처리 과정들을 자세히 알게 돼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폐의약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생들의 실험은 이미 지난해 논문으로도 발표돼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논문에선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곁들여 폐의약품 처리 문제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일면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험을 모두 마치고 연구를 끝낸 학생들은 폐의약품 수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환경에 노출됐을 때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생태계를 교란시킨 폐의약품 피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보고된 바 있다. 2007년 북미의 한 연구팀은 여성 호르몬 활성화 물질을 호수에 저농도로 녹인 후 물고기를 노출시키는 실험을 했다. 매년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물고기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데 뿌리고 나서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특정 물고기 수가 완전히 줄어들고 나이 든 그 종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번식을 못하고 늙어가고 거의 멸종되는 현상까지 보이는 걸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조직학을 보니까 생식소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성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분자생물학적인 지표로 봤을 때 환경 호르몬적인 작용 때문에 번식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끼를 못 낳고 그러다 보니까 종이 서서히 멸종하는 패턴을 보인다. 라고 하는 보고가 2007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그 독수리 케이스인데 디클로페낙이라고 하는 소염제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아주 심한 염증 반응에 쓰이는 이 약품을 소에게도 처방한 뒤 종교적 이유로 먹지 않고 풍장을 한다는 이유로 들판에 방치했다. 그런데 그 소를 벵골민 독수리 무리가 와서 먹었고 그 후 독수리의 개체 수가 약 99% 감소하며 사실상 멸종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도 그 북유럽에서 우울증 약 성분이 환경 중에 존재하는 수준만큼 존재해도 물고기의 이런 그 수영하고 서로 이렇게 메이팅하는 번식하는 행위가 바뀌어서 산자 수가 새끼의 수가 줄어들 수 있다 하는 그런 논문도 보고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 케이스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분명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고요. 정부에서는 이런 폐의약품 문제 대책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을 통해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폐의약품 처리 방법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소. 이곳은 폐의약품의 수거와 처리가 잘 돼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사람들은 접수하거나 약을 타가면서 보건소 접수대 근처에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 하얀 봉투를 들고 보건소로 들어오시는 한 할머님. 가져온 약들을 폐의약품 수거함에 차곡차곡 넣는다. 이 많은 약을 어디서 가져온 걸까? 저기 노인정에서 좀 남는다고들 하는 걸 내가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보건소 오는 길에. 보건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이렇게 직접 약들을 모아오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한다. 저희들이 이제 폐의약품을 가지고 이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꼭 폐의약품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이제 보건소나 가까운 약국에 이제 갖다 주라고 하시면은 이제 주민들 의견은 이렇게 보건소나 이제 약국을 가다 보면은 좀 먼 경우도 있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뭐 폐의약품에 이제 무게도 있고 하니까 좀 가까운 이제 동네나 이제 아파트 근처 이제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렇게 설치해 줬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모아온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더는 쓸모없어진 약들은 일괄적으로 폐기하기 위해 보관소로 보내진다. 이 보관소에는 다양한 종류의 폐의약품들이 소각하기 좋게 분리돼 있다. 약을 제대로 분리해서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봉지째 약품을 들고 온다. 어쩔 수 없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분리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통은 잘 버려주시는데요. 가끔 이런 실험약제 같은 경우 남은 약을 버리실 때 뚜껑을 꽉 닫지 않고 버리시면 이런 식으로 다 밖으로 새어나와서 처리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관소에 폐의약품 일정량이 모이면 소각장으로 이동을 시킨다. 분기별로 모아지는 약품들은 1톤 트럭 분량이다. 의약품이 직접 닿는 1차 포장재는 소각을 하고 2차 포장재는 분리수거를 해서 처리한다. 선생님 지금 보니까 약이 이렇게 박스째 온 약도 있고 네. 이거는 뭐 알약만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보통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 낱개로 분리해서 갖다 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박스 포장 자체도 뜯지 않고 유통기간 지났다고 이렇게 통째로 갖다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종이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다 분리수거가 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갖다 주시는 편이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거된 폐의약품은 세종시 관내에 있는 소각 처리장으로 보내진다. 세종시는 이미 5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폐의약품 수거 활동을 해왔다. 반입된 폐의약품은 먼저 폐기물 저장소에 저장된다. 그리고 곧바로 폐기물 크레인에 의해 소각로로 투입된다. 혹시 발생할지 모를 폐의약품 환경 유출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각 처리 과정이 신속할수록 좋다. 폐의약품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 폐의약품은 들어오는 즉시 폐기물, 의료 폐기물 양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바로 저희가 전량을 소각로에 투입을 하게 되고요. 소각로에 투입 이후에 저희가 이제 1000도 이상으로 고온 소각을 해서 안전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발생되는 오염가스는 저희가 방지시설을 통해서 안전하게 가스 처리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클린 상태의 가스를 스택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폐의약품이 소각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소각로를 살펴보기로 했다. 지금 현재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게 소각로거든요. 아~ 예, 이 소각로의 연소로 부분인데 지금 여기 온도가 몇 도가 되나요? 예, 지금 현재 1060도로 소각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간 폐기물 중에 의약품은 1060도에서 완전 연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의약 용기 같은 경우에는 내용물은 연소가 되겠지만 용기는 지금 현재 이 온도에서는 용융이 될 수 있는 온도는 아니고요. 모래알 크기 정도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약국과 보건소로 모아온 폐의약품들은 이렇게 전량 소각 처리된다. 쓰레기 매립에 의한 환경 유출 문제는 폐의약품을 무분별하게 버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러니 폐의약품 수거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혹시 폐의약품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연기에 유해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일단 산성가스 중에 염화수소와 아황산가스는 여기서 처리하고요. 그리고 질소산화물은 고온에서 약품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소각로에서 요소수는 분물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깨끗한 공기가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저희 스택에서 나가는 오염가스는 실시간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산하에 굴뚝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실시간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배출 허용 기준 내로 저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폐의약품들을 안전하게 처리한다고 해도 하루에도 수백 통씩 쏟아져 나오는 양을 처리하는 데는 엄청난 경제적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다고 약을 안 먹을 수도 없는 일인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명확하다. 지금 당장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버려지는 약, 장롱에 있던 걸 그 하수구나 혹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대신 잘 모아서 약국에 수거함에 넣으면 이제 그런 물질들은 적어도 환경으로 가지 않고 그 양이 전체 양의 5분의 1 이상이다 라고 하면 사실 가장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서 환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약국에서는 폐의약품을 제대로 처리하고 또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지금 거의 가득 찼는데 네. 이게 지금 얼만큼 모인 건가요? 아, 보통 이 정도 그 폐의약품이 모일 정도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수거한 양이 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 예. 가정 내에서 먹다 남은 약의 발생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문제뿐 아니라 다른 위험도 안고 있다. 남은 약을 임의대로 투약하게 되는 약물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약을 처방받을 때는 필요한 기간만큼만 처방받고 제대로 복용하는 방법을 인지해서 버려지는 약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약의 전문가, 약사의 그 정확한 설명을 들어서 복약 지도를 철저히 하고 또한 이에 따라서 복용 방법, 또 보관 방법, 그리고 남는 약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폐의약품이 발생됐을 때는 환경 부분, 또 그리고 의약품 오남용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약국의 역할은 미리 미연에 최소화시키면서 방지하는 목적,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이들이 만성병을 갖고 산다. 결국 정기적인 약의 복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게다가 높은 인구 밀도를 생각해보면 앞으로 환경으로 배출되는 의약물질의 양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으면 우리 몸에 좋은 일만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배설이 되어서 물로, 물에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그런 케이스들이 지금까지 약품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한 연구에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약은 우리가 우리의 혜택을 위해서 먹지만 우리한테 다시 돌아와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메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의약품이 환경 문제로 남는다는 점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다. 폐의약품 수거. 물론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겠지만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살아가야 할 환경은 결국 인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